네,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. 자, 미증시에서 보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요. 최근에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오늘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헬스케어 상품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21년 일본과 서유럽은 이미 초고령 사회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그렇죠. 사회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 당연히 의료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최근 미국에서는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헬스케어 상품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,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쪽 섹터 흐름도 살펴드리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전통적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주라고만 보면은 뭐 비트 컴퓨터가 많이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. 최근에 주가 전혀 가지 못했습니다.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다면 정부 헬스케어 내에서 상품별 테마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 어느 정도 여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백신 여권 관련주가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. 여권은 말 그대로 백신 접종 이력을 우리가 인증하는 모바일 앱입니다.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.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섹터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자, 오늘 일단 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.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굿닥을 탄생시킨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 업체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. 동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뭐 병의원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사업자로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굿닥 바비톡 등이 있습니다. 지난해 이제 호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디지털 마케팅의 사업부 매출 다각화로 인해서 플랫폼을 부가상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,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점, 이 부분을 부각을 해볼 수가 있고, 우리가 새로 개발한 보험 청구, SW 펜차드 앱을 통해서 급여, 병의원으로부터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주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어디에 편입이 되어 있냐면 정부 백신 여권 도입 수혜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케어랩스 자회사 굿닥이 백신 여권 굿닥 패스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헬스케어 관련주 오늘장에서 좀 종목별로 등락은 다르지만 지금 선정해 준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5.95% 급등하고 있습니다. 9,79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매 전략 어떻게 가자면 좋을까요? 자, 오늘은 전고점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고점 매물이 소화가 됐는데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월차트를 본다면 지난달에 이미 이러한 징조가 있었습니다. 월차트 기준으로 지난달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움직임. 그렇다면 매물대가 14,000원권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매물을 소화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9,600원에서 800원 이 라인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일단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죠. 그래서 600원에서 800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9,5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면서 그다음 목표가 자체를 12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케어랩스 매수가 9,800원에서 10,1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 9,500원 목표가는 12,500원에서 13,000원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하고요.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